안녕? 어서 와. 오늘은 무슨 일로 날 찾아온 거지? 고민? 고민 상담하는 거야? 나한테? 당연히 고민 정도는 들어줘야지. 고민 있으면 얘기해봐. 힘들면 천천히 얘기해도 돼. 다안 꺼낼 테니까. 굳이 억지로 꺼낼 필요는 없어. 괜찮아. 천천히 말해도 되니까. 얼마든지 기다려줄게. 괜찮아, 얘기해도 돼. 어떤 고민이야? 학교에서 친구하고 뭐 고민이야? 아니면은 뭐 회사? 직장 같은 데서 상사라든지 이런 쪽하고 고민이라든지 아니면 뭐 개인적으로 좀 괴로운 일이 있다든지. 당연하지. 무슨 고민이길래 이렇게 뜸을 들이는 거지? 아무래도 얘기해. 하고 싶지 않는 일이었나 봐. 떠드는 거 보니까. 많이 괴로웠어? 그 이유였구나. 그래서 아까 무서워서 힘들어서 괴로웠구나. 너도 많이 힘들었어? 편하게 얘기해. 얼마나 힘들었던 거야? 혼자서 끙끙 앓았어? 속으로? 그래서 아까 얘기할 때 많이 뜸들이고 힘들어 그런 이유면 당연히 나도 알지. 당연한 거 아니야. 나 솔직히 뭐 아직 뭐 26밖에 안 됐지만 태어나서 3년 26년 됐나? 26밖에 안 됐잖아. 어떻게 진짜 이 26년 사는 동안 얼마나 괴로웠을까. 나도 괴로 힘들고 슬프기도 했었고 상처도 많이 받았었고 진짜 배신 같은 것도 많이 당했었던 것 같아. 또 사람들한테 솔직히 내가 사람들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한 가지가 바로 배신, 사기, 거짓말 이런 것 때문에 이러고 있나? 맞아. 그런 이유도 있기도 하지만, 솔직히 크게 싫었던 건 배신하고 상처였던 것 같아. 마찬가지 너처럼. 나하고는 뭐 다르겠지만,
좀 그러겠지? 지금 네가 가장 걱정하는 건 뭔지 막 지금 막 생각하는 게 있을 거 아니야. 지금 생각하는 거든지 뭐 걱정하는 거는 자체가 조금 그치 많이 힘들 수밖에 없는 거지 너도 그치 나도 여러 사람들이라든지 뭐 영혼들이라든지 너무 신문 같은 걸 보고 나니까 좀 맞아가지고 솔직히 지금 이렇게 돌아다니면 코로나 바이러스도 마찬가지고 뭐 영상은 뭐 4월달에 공개되는 거지만 그치? 이제 4월인데 그치 4월 초잖아 따뜻한 봄이 찾아오는 그런 4월 초인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막 진짜 고생해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다 힘들어하고 보면은 보기 좀 별로지 안 좋지 나도 근데 그 바이러스 때문에 돌아가신 분들은 어쩔 수 없는 거고 맞아. 자기들도 뭐 바이러스 걸리고 싶어서 걸린 거 아니잖아. 그치. 어쩌다 보니까 걸리게 되었고, 그 바이러스에 인해서 목숨까지 잃었고, 살아있는 사람들도 다 긴장 상태. 다, 그치. 긴장 상태고, 언제 자기도 걸릴지도 모르는 두려움?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좀 많이 겁먹고 그런 것 같아, 실제로. 솔직히 나는 그냥 바이러스에 대해서 뭐 솔직히 정확하게 말하는 건좀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적이잖아, 어떻게 보면은. 그치? 이 보이지 않는 적하고 싸운다는 게 라는 생각밖에 안 들기도 하고 그래 솔직히 나도 바이러스는 안 겪어본 건 아니잖아 뭐 신종플루 때도 그렇고 메르스 때도 그랬거든 솔직히 얘기해서 신종플루 때 예방접종 안 맞고 진짜 밖에 돌아다니는데도 불구하고 바이러스 뭐한 번도 안 걸렸던 것 같아 메르스 때도 많이는 아니지만 몇번 돌아다니는데 그때 별문제 없어 사실 메르스 때 일인데 나한테 근데 여동생 하나 있잖아 인간 여동생 사람 여동생 하나 있는데 그 여동생이 메르스 때 병문안 몇 번에 간 적이 있어 갔는데 솔직히 나몇번 접촉도 했었고 갔던 애들 했었는데 불구하고 그때 그 메르스도 한 번도 그 메르스에 걸린 적이 없었던 것 같아 진짜 동생이 그렇게 많이나 이제 몇번 병원 들락날락 했는데도 불구하고 별문제 없었거든 진짜로 만약에 그때 메르스 때 만약에 동생이 만약에 걸렸으면 당연히 안 되는 거였잖아 그럼 당연히 나도 마찬가지 근데 별 문제 없었다고 했거든 그때도 마찬가지였고 솔직히 뭐 이제 뭐 2003년 때 사스 때도 마찬가지였잖아 뭐 사스라든지 메르스라든지 신종플루라든지 다 똑같은 바이러스에 의해 다 다른 바이러스이긴 하지만 그치 다 다른 바이러스이긴 하지만 이제 이 바이러스들이 인간한테 해를 끼치고 죽음에 하니까 아무래도 그걸 다 걱정해서 얘기하신 것 같아. 별 문제는 없었어 나는.
이때까지 뭐 감기에 몇번 걸리는 거 빼고는 뭐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최대한 이제 전염 같은 거좀 막으려고 거의 말안 하고 거의 그치 거의 사람들하고 말도 잘안 하고 그랬었던 것 같아. 넌 아니겠지. 나는 나하고 다른 삶을 살았으니까 안 그래? 너는 그럼 이때까지 살면서 제일 뭐 힘들었던 거, 괴로웠던 게 뭐였어? 그일 때문에 있나? 나는 좀 나하고는 좀 다르네. 하긴 뭐 같은 삶을 사는 건 아니잖아. 어떻게 보면 서로 다른 삶을 살고 있으니까 지금도 마찬가지고 각자 다 다른 삶을 살고 있죠. 어떻게 보면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지만 그치 자신의 삶하고 다른 사람의 삶하고는 전혀 다른 거니까. 이때까지는 서로 다르게 살아왔고, 누구나 다 삶이 같을 수는 없잖아, 다들 다 본인의 삶이 있고, 그치, 본인의 일이라든지 다 다르잖아. 그치? 그 말은 맞는 것 같아, 누구에게나 다 목적이라든지, 꿈이라든지, 다 목표 같은 게다 있을 거 아니야. 근데, 목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되는 선이라고 보잖아. 그럼, 솔직히 목표 하기보다는 꿈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 너도 꿈 같은 게 있었어? 아, 있었구나. 나도 꿈 있었는데. 뭐, 그 꿈이 누군가에게 뭐 짓밟히긴 했지만. 왜 짓밟혔냐고? 뭐라고 말해야 되나? 뭐 개인적인 일이긴 하지만, 어떤 누군가에 의해서 내 꿈은 무참히 산산조각나라도 짓밟혔다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 솔직히, 이번에 솔직히 내 작년에 내 사파 같은 분을 안 만났으면 지금 나는 어떻게 됐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지. 너 혹시 낸산 아빠라고 알아? 몰라? 그분은 이제 유튜브에서 아빠 ASMR로 지금 활동하고 계신 분인데, 요즘에 시각적인 아트 ASMR인가? 시각적인 아트 ASMR 너무 아트 ASMR 같은 거 많이 하시더라고. 진짜 영상 보는데 너무 아름답고 멋지고, 감탄사가 저러면 어느 정도 진짜 완전 영상이 너무 좋아. 너도 한번 유튜브 들어가서 한번 봐봐. 아빠 ASMR이라든지 아니면 뭐 무정력처럼 나오긴 하고. 아까 하던 얘기 마저 할까?
내 꿈은 뭐였어? 꿈은 나도 꿈이 있었구나. 그건 좋은 꿈. 근데 왜그 꿈? 있었는지 불구하고 이루지 못한 거야? 아니면은 무슨 이유가 있었던 거야? 개인적인 사정이구나. 그렇지만 누구나 다 얘기하는 게다 개인적인 사정이고. 솔직히 나는 뭐 고민 상담 해줘봤다. 뭐 그렇게 뭐 크게 뭐 변수도 할수 있는 것도 없고. 난 그냥 고민 상담 하고 싶은데 얘기 들어주면 얘기 들어드는 게 그게 내 우선 목표인 것 같아. 다들 하시는 말이 얘기 들어줘서 고맙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그동안 얘기할 사람도 없었는데 이렇게 얘기 들어줘서 고맙고 감사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너무 많더라고. 솔직히 나는 뭐 그냥 들어든 거 말고는 뭔가 뭐내 해결책이나 이런 건 내가 들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뭐 조금이라도 얘기 들어드리면은 아마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이제 고민 상담 같은 것도 해드리고 있어요. 너 여기 처음 왔었지? 여기 처음 왔는데 어때? 좀 신기하기도 하고 낯설었어? 다들 그래 여기 처음 오시는 분들 다들 다 나보고 다들 너무 어리니까 어떻게 나이가 자기보다 어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를 다 아냐 싶을 정도로 물어보는 사람도 꽤 많아. 솔직히 내가 하도 보면은 딱 생각하는 게딱 정해져 있어가지고 그것도 다 상대적인 일이긴 한데 얘기가 아니라 그렇지. 진짜 너무 멋지네. 그 영상을 자꾸 생각나가지고 내가 아까 말했던 애서 아빠분, 아빠 ASMR 하시는 분 있다고 했잖아. 그분 영상이 조금 뭐랄까 진짜 너무 멋지고 아름답고 진짜 뷰티풀 이런 거 해야 되나? 진짜 감탄사가 저런 걸 나올 정도로 진짜 말문이 막힐 정도로 진짜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아무런 생각도 안 나. 보고만 있어도 기분도 풀리는 것 같기도 하고. 너도 한번 그 영상 한번 봐봐. 유튜브에서 물장님이라든지 아빠 ASMR 치면 나올 거야 영상은. 워낙 좋으신 분이고 나도 그분 작년에 처음 만났지만 진짜 너무 좋아서 내 팬이 됐다거든. 나보고 매니아라고 할 정도로. 근데 마니악하진 않은데 그냥 순수하게 팬으로서 좋아하는 것 뿐인데 그렇게 얘기해 주시니까 좀 솔직히 좀 부담스럽긴 했어. 매니아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난그 정도까지는 아니거든 사실. 아니고 그냥 순수하게 아빠 좋아하는 팬으로서 아빠의 팬으로서 얘기하는 것뿐이야. 너도 한번 봐봐. 얼마 좋지. 그분은 너무 좋으신 분이기도 하고 멋지고 진짜 스윗? 스윗가인가?
멋진 남자 스위카이. 진짜 달콤한? 근데 솔직히 그분 어디가 좋아서 이렇게 얘기하냐고 묻잖아. 사실 그분은 내가 어떻게 그분은 어디가 좋아서 내가 하게 되냐면 목소리라고 해야 되나? 목소리 그 목소리가 진짜 완전 천상 신의 목소리야. 목소리의 신이시자 대한민국 최초 ASMR 하신 분이니까 목소리 신 맞으시지 거의. 목소리 신이야 진짜. 그 목소리 반영 앞에 있잖아. 다들 다 그래. 내선 아빠 목소리 들으면 다들 다 목소리가 너무 좋다고. 목소리가 너무 좋으세요. 너무 부드럽고. 어쩜 이렇게 좋은 목소리를 가지고 계시냐. 자. 그러신 분들 좀 있더라고. 사실 얘기해도 되는데 내가 직업이 성우시잖아. 성우. 나레이션 전문 성우세요. 진짜 그래서 목소리가 좋았던 이유를 딱 알겠더라고. 그 목소리가 ASMR에 적합한 목소리라고 해야 되나? 그치? 얘기하다 보니까 어느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 어느 정도 고민 상담 해보니까 어때? 기분 좋아? 안 좋아도 상관없긴 한데. 조금 나아진 것 같다고. 그럼 다행이다. 그래? 나중에 잘 가고 나중에 또볼수 있으면 보자. 나 항상 있을 거야. 고민이라든지 무슨 개인적인 상관없어. 상담 받고 싶으면 언제든지 와도 되니까. 그래. 잘 가. 안녕. 다음에 또 보자. 아니, 고민 없어, 상관없어. 그냥 놀러도 돼. 잘 가. 빠이. 안녕.